최근 입주가 시작된 강원도 내 아파트 곳곳에서 전월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투자용으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입주 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.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된 강릉 대학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입주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%대로 추정됩니다. 인터넷에는 전월세 입주자를 구하는 아파트 매물이 전체 세대의 30%를 넘어섭니다. 실거주용이 아닌 대학가 월세 수익 등 투자용으로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로 추정됩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대학가 엄청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. 비슷한 시기 입주가 시작된 속초의 또 다른 아파트. 이곳도 570여 세대 가운데 200세대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. 지역개발 호재를 믿고 아파트를 매입한 수도권 투자자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 수도권의 그 이제 투기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? 그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실거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. 주택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0%대에 머물렀습니다. 입주를 위한 잔금을 치르지 못했거나 기존 주택 매각 지연,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다음 달에도 춘천과 속초, 강릉 등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달 강원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3.3%로 지난달보다 10.0%포인트 하락한 상황. 투자 전문가들은 철도 개통 등 강원 지역에 호재가 많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움직임이 당분간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.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.